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 멘토입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저기, 네? 제일 기획이요. 제일 기획, 매수 가격하고 네.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그거 10%고요. 비중은 10%고 가격은 2만 5천 원에 샀어요. 25,000원에 10% 하셨어요? 네. 아하.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게 한 3년 됐는데요. 이거 산 지가. 네. 2만 원대로 내려와서 내가 5%를 더 샀어요. 네. 네, 그래서 이제 다시 5%를 더 사가지고 20%를 만들까,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자꾸 그것이 19,000원, 18,000원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, 네. 지금 못 사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의논 드리려고 추가 전화드렸어요. 매수를 아직 안 하신 거죠? 그죠? 5% 했지요. 한번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, 한번 하고 또 하려고 했는데, 오. 내려가니까 못했지요. 그럼 비중은, 지금 매수 가격은 25,000원이 맞아요? 25,000원에서 좀 떨어진 거죠? 2만 원, 5%더 샀으니까 좀 조금 떨어졌죠, 2만 4천, 그죠? 뭐, 그렇게 네. 됐겠지요. 네. 아, 정확히. 알겠습니다. 이게, 자, 제 계획을 일단 한번 사셨는데, 거기서 2만 원 정도에 사셨고, 더 떨어진 거잖아요. 그죠? 네, 그래서, 3년 된것 같아요. 네,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신데, 사실 네. 이 종목도 매수가 25,000원에 처음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가까지 오긴 했죠. 그리고 그 넘어간 가격도 있었죠. 수익도 나기도 했었잖아요. 그죠? 그거는 잘 모르고 24,000원 5천에서 계속 왔다 아니, 갔다 하더라고요.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이익이 왔어도 팔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? 예, 그래서 지금 좀, 3년 되셨으면 네. 25,000원 넘어갔던 자리들이 계속 있었어요. 그러니까 네, 아, 넘어갔었단 말이에요. 이 가격 위쪽으로 올라갔었단 말이죠. 그걸 네, 몰랐군요. 네, 그때 몰랐어요. 못 네, 판 알겠어요.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다음에 네. 또 와도 못팔 수도 있어서 제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. 그게. 네, 아,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. 네, 잘 아, 팔아야 저도 사실 이제 도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예, 마음이 좀 아직 편할 밥거 아니에요. 떠세요, 그죠? 잘 지금. 나왔으면. 저는 네. 일단은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좀 2만 원대는 좀 너무 급하게 하신 거고요. 이 네. 네. 종목은 18,000원, 아, 네. 18,000원 정도에서 하셔야 돼요. 아, 최소한 네. 17,000원에서 18,000원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. 추가 매수는. 네, 네.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단가가 이미 좀 떨어졌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더 떨어지겠죠. 그러면 24,000원 정도 가격은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.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. 그러면 24,000원에 팔고 나오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뭐, 더 사도 괜찮을까요? 네, 더 사셔도 괜찮은데 매수는 네. 18,000원 아래에서 사세요. 꼭 기다리셨다가. 예. 아유, 대단히 네, 감사합니다.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.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.